그래서 채연이가 시에 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채연이가 시에 구를 안 했네요. 문장을 했고, 오케이. 자, 그래서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is he? 하네요. She가 아니고. Who is he입니다. 오케이. 그라는 말은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남자 한 명은 he라고 하는 거죠. she는 여자 한 명을 she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s he 또는 who is he? 그랬더니 그는 나의 아빠, 아버지셔. 오케이. 복습하는 게 조금 덜 됐나 보다. 그치? 다음번에 좀더 똑띠 해야 되겠다. 그쵸?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라고요? He's your father.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래요? He's your father. 그렇게 안 들리는데.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이런 것 같은데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요? 오케이, my가 안 들려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라고요? He's 하나씩.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라고요? He's my father. He's 따라해볼까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이거 점점 빨리 한다고 생각하면 돼. He's my 천천히. He's my father. 한번 더. He's my father. 한번 더.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이제 입에 익혀졌나요? 오케이. 한번 더 해볼까요? He'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Who is he? Who's he? 뭐라고요? 오케이. 채연이가 속이 상한가 본데. 괜찮아요. 선생님 따라하면 돼. Who's he? Who's? 이것도 하나씩 해보자. Who's he? 그렇지. Who's he? 선생님 따라하셔야지. Who's he? 뭐라고요? 그렇지. Who's he? Who's he? 됐습니까? Who's he? 그랬더니 He's my father. He's 그렇지. He's my father. 오케이. 한번더 익혀보자. 그는 누구니? 그렇지. Who's he? Who's he? 그랬더니 He's my father. 그렇지. He's my father. 그니까, 오케이. 또 이번에 또 해보자. 오케이. 이번에 그 여자가 누구니? 그렇지. Who's she? Who's she? 그랬더니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녀는이니까 she's my 그렇지. 이거 천천히 천천히 하다 점점 빨리 하는 거야. She's mother. She's my mother. She's my 그럼 빠르게 해볼까?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she 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해주면 정확한 소리가 나. She's my mother. She's is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she is my mother 이렇게 하든지. She's my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Who's she? Who's she? 그랬더니 어, 그녀 She's my sister. She's 그렇지. She's my sister. She's my 자, 지금 채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자,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를 줄였으면 she is를 줄였으면 she's가 되는데 she's my sister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she is my sister 이렇게 하든지 이걸 섞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채연이가 여기다가 she's is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연습해서 she's my sister. She's 따라해볼까? She's my sister 이렇게 하든지 she is my sister 이렇게 하든지. 오케이. 집에서 연습하면서 힘들었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 필요는 없고요. 자, 설명할게요. Who's he는 그는 누구니? 그 남자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건데 이게 왜 그는 누구니 이런 뜻이 되는지 선생님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who's는 뭐의 줄임말이라 했더라? who is의 줄임말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안 줄임말로 쓰면 who is he인데 who의 뜻은 누구라는 뜻이고요. is는 비동사라 하면서 두 가지 뜻 이다란 뜻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일 때도 있다 했어요.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되는 건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느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구 있다, 아니, 누구 이니가 어울려, 누구 있니가 어울려, 누구 이니가 어울리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합치면 누구 이니, 누구니가 되는 거예요. 누구니. 히의 뜻은 그 또는 뭐 그 남자 이런 뜻이에요. 남자 한 명을 뭐라 한다. he라고 하는 거야. who는 누구야? 됐습니까? he는 그 남자 또는 그. 그러니까 who is he가 he는 who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이니라고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who is he? 그가 누구라 했으니 그가 누구니라고 물었으니까 그는 누구다라고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빠니까 뭐라고 대답하는데? He's my father 라고 대답하는데 왜 그는 이게 그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말이 왜 되느냐.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의 줄임말이고 He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는 그 남자는 이란 뜻이고 is는 이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는 그거는 그러면 내일은 꼭 가지고 와. is의 뜻은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가 어울려. 왜냐하면 뒤에 my father 라는 말이 왔는데 my father의 뜻은 my는 나이고 father는 아버지죠. 그쵸? 그쵸? 그러면 나의 아버지 있다가 어울려. 나의 아버지 이다가 어울려. 이게 어울리죠. 그쵸? 그래서 he's my father가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나의 남자 형제면 뭐 오빠나 형이나 뭐 아니면 남동생이면 he's my brother 이러겠죠. 만약에 할아버지면 he's my grandfather 이러겠죠. 근데 he's my mother. 자, 예를 들어서 he's my mother 라는 말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he's my mother 라는 말이 어디가 잘못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he는 어떤 남자라 그랬죠. 그쵸? 근데 여기 mother는 뭐예요? 엄마죠, 엄마. 엄마가 남자가 될 수는 없죠? 그쵸? He's my mother 이런 표현이 이상하고 He's my father 하든지
또는 she is my mother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he는 남자 한 명을 가리킨다는 거고 she는 여자 한 명을 가리킨다는 거. 그러면 sister는 he예요, she예요? 그렇죠. sister는 sh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ather는 he예요, she예요? 그렇죠. father는 he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학교 페이드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